안녕하세요. 오늘은 주사위 수세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시작할게요. 사슬 14개, 14번째 사슬 코 잡고 사슬 3개, 14번째 사슬 코 안에 한길긴뜨기 하나.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13번을 더 해주세요. 끝까지. 마지막까지 해서 기둥이 총 15개 됐습니다. 처음 사슬 코 3개까지 해서 사슬 3개 뒤집어서 사슬 코 바로 밑에 보이는 여기가 첫 번째 코예요. 첫 번째 코 잘 찾아주세요. 여기부터 끝까지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마지막 코 잘 찾아주세요. 마지막 코는 끝에 있는 기둥하고 그 다음 기둥의 사이 코, 요게 마지막 코예요. 그리고 기둥은 15개씩 이렇게 지금 한 단 했잖아요. 6단을 더 해주세요. 한 코에 한 개씩 6단. 6단을 더 떠서 7단이 됐습니다. 이거를 5개를 더 만들어 주세요. 5개를 더 만들어서 6개가 됐습니다. 이제 검정색 실로 이렇게 점을 만들어서 숫자를 표현해 주세요. 1, 2, 3, 4, 5, 6 이렇게 점으로 숫자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. 이제 이걸 네모나게 꾸밀 건데요. 주사위는 위아래의 합이 7이 되게 꾸며주셔야 돼요. 꾸미실 때 한쪽은 이렇게 코로 돼 있고 한쪽은 기둥이잖아요. 기둥. 한 기둥에 두 개씩 하셔도 되고 기둥에 한 번, 기둥과 기둥 사이에 코가 있어요. 동그랗게 여기다가 한 번, 기둥에 한 번, 여기 한 번 이렇게 꾸며주세요. 기둥에 먼저 넣고 이쪽은 코에다가 넣어서 꾸밀 거예요. 첫 번째 코 짧은뜨기, 짧은뜨기로 끝까지 꾸며주세요.
마지막까지 다 이어서 꿰맸는데요. 다 꿰매고 사슬 하나 하고 다음은 6번. 여기가 다음에 나가야 할 곳이 이 사슬코면은 이쪽은 기둥으로 꿰매주세요. 첫 번째 코에 넣고 기둥에 넣고 짧은 뜨기. 수세미실은 솔직히 이렇게 맞춰서 떠도 자세히 안 보이잖아요. 그래서 이 처음과 끝만 쭈글쭈글하지 않게 대강 이렇게 구멍에 넣어서 꿰매주시면 돼요. 구멍구멍 딱 안 맞게 꿰매도. 하고 사슬 하나. 자, 오 밑에는 이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이가 들어갈게요. 기둥에 먼저 넣고 다음은 사슬코. 코에다가 넣고 사슬 하나. 이렇게 됐죠. 이제 6. 6 밑에는 1. 마지막까지 하고 사슬 하나. 이제 이 옆에 라인 꿰매주세요. 이제 완성 직전인데요. 마지막에 여기만 꿰매면 되잖아요. 여기다가 실을 넣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완성해 주세요. 자, 모서리까지 다 오셨으면 여기서 고리를 만들게요. 사슬 12개. 다시 모서리에 넣고 빼뜨기. 사슬 하나. 완성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